자, 달리는 자동차만큼이나 마실 수 있는 차도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이왕이면 몸에 좋은 차를 마시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겠죠? 몸에 맞는 차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한약사회 회장이고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통차 저자인 박정아 박사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덥죠? 예. 오늘 그 보도 보니까 말이죠. 내일이 이제 초복인데, 닭값이 비싸가지고, 차라리 닭보다는 전복, 낙지, 문어,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보도를 봤는데, 여름철에 보양식이 될수 있는 한방차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여름에는, 네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있죠. 과거 우리 조상들도 이런 산복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취했는데요. 여름 보약으로 생맥산이라는 처방을 끓여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맥산 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네. 생맥산 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데, 생맥주하고 사촌 같은데. 생맥산 차, 어떤 여름 보약차인가요? 네, 생맥산은 한자로 살생 혈맥맥이라는 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말 그대로 맥을 살아나게 하는 처방입니다. 흔히 기운이 없을 때 맥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맥이란 원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기는 폐에서 관리되고 이렇게 발산되는데 생맥산은 폐의 기능을 크게 보강하여 기운을 보충해주는 이런 보약차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본 차의 이름인 걸 보니까 이게 좀, 귀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생맥산. 글쎄, 우리 조상님들 언제부터 이것을 드시기 시작했나요? 생맥산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처방은 아니고요. 네, 중국 금나라 이고라는 의사가 저술한 내외상 변홍론이라는 책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전란이 끊이지 않아서 질병을 앓고 있는 병사들이 많았는데 이때 병사들의 원기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생맥산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체력이 떨어진 병사들이 원기를 보충하는 그 보약이었다고 하니까, 아, 허약한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왜 더울 때 보약 먹으면 땀으로 가 이러면서 날씨가 선선해져야 보약 먹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보약은 체력이 소모가 많은 때라면 어느 때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계절 중에 여름에는 식품에서도 보양식이 가장 많은데요. 체력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하서우 보기라고 해서 여름 더위에는 마땅히 기운을 보충하라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생맥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약도 비롯해서 여름에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데, 네. 여름철에 더위에 지치다 보면은 몸에 기운이 없고 갈증이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차를 마시면 좋겠군요. 네. 자연에서도 한낮에 더위가 심하면 아침에는 문제가 없던 나뭇잎들이 오후가 되면 이렇게 축 처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네. 예. 사람도 장시간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하면서 땀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나중에는 몸도 늘어지고 입도 마르게 됩니다. 즉, 더위 먹은 상태가 되죠. 이제 생맥산의 어떤 효능들은 익기생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익기란 기운을 더해주고 생진이란 진액을 생성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부 활동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요, 막 맥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때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자, 맥을 살아나게 하는 처방이라고 하신 이 생맥산. 생맥산에는 어떤 약초가 들어갑니까? 네. 인삼, 맥문동, 오미자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네. 조선시대의 방약합편이라는 이런 고서에서는요, 여름에 끓인 물, 즉, 이렇게 숭늉 대신에 상복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 이제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세 가지를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비율도 중요하고 할 텐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인삼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인삼은 사실은 열이 많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저거는. 네. 생맥산에 들어가는 인삼은요,
우리 인삼 효능 중에 지갈 생진이라는 효능이 있어서 갈증을 멈춰주고 진액을 생성하여 열이 있는 사람에게도 열을 내려주는 효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인삼 맹문동 오미자가 합해졌을 때 인삼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오미자는 여름에 차로 많이 마시는 익숙한 오미자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나타낸다고 해서 오미자인데요. 신맛이 강해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철 늘어져 있는 체력을 추스리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땀으로 흘러나가는 수분을 막아주므로 갈증도 개선해주죠. 여름에 많이 애용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인삼도 그렇고, 이게 저희 어머님 오미자를 좋아해서, 사실은 여름마다 오미자를 사서 저희 어머님께 드리는데, 이게 가격이, 이 오미자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 오미자는 그뭐 가끔 우리가 먹는 그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미자는 많이들 끓여 드시는데요. 네. 오미자 조금 그 가격은 있지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오미자를 10 내지 20g을 생수 1리터에 이렇게 넣고요. 담가 두었다가 이렇게 드시면 신맛도 덜하고 또 색깔도 홍색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보는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이게 차게 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자는 끓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냥 담궈 놓기만 하면 하루 정도. 예. 자, 맹문동 저는 20권 가서 봤는데요. 뭐 이렇게 부추 같기도 맞아, 하고 이거 많이 그렇더라고요. 약초도 그죠? 좀 많아요, 예. 예. 네, 잘하시네요. 맹문동은 아파트 단지나 길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난초처럼 생겨서 조경용으로 흔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맹문동의 뿌리를 약초로 사용하는데요. 그 효능은 진액을 생성시켜 주기도 하고 수분 대사를 촉진하며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그세 가지 약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름에 각각 먹어도 괜찮은 좋은 약초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무식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생맥산은 여름철에 아주 귀중한 참입니다. 그래서 인삼은 기운을 보충해주고 또 오미자는 땀을 수렴해주고 맹문동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줍니다. 그래서 생맥산은 여름 보약 이외에도요, 그 효능이 아주 우수해서 폐결핵이나 뭐 만성기관지염이나 심혈관계에 어떤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피로 억제, 면역 증강, 항산화 또는 항염증 및 여름 질병 예방 효과로도 이미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생맥산 이 여름철에 몸 관리하는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다릴 때 비율은 이제 맹문동, 인삼, 오미자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어떤 비율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네. 맹문동은 10g, 그리고 인삼은 5g, 오미자 5g을 2대 1대 1로 해서요. 물 800cc를 넣고 1시간가량 달여서 1일 3회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미자를 시원하게 해서 드시거든요. 근데 네. 이거 이렇게 생맥산 차도 시원하게 먹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아, 드시고요. 그래도 몸이 괜찮고요. 조금 타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딱 기억에 남는 게 소개해 주시는 차마다 차가운 사람은 미지근하게 마시고 또 몸이 그 뜨거운 사람은 차게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차에? 네,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여름 보약 한방차 생맥산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